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기 바르게 알기 20부 진행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에 대한 내용하고, 다음에 그 재눈 속에 있는 늙어도 보지 못하면서 내용, 또 자아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 옥자 앞에 대한 성경 말씀하고 메시지 말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주님과 성모님 곁에 서게 되는 자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1서 1장 19절 또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니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21절 말씀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주성지, 하느님의 도성인 이곳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2007년 8월 15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사이래,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하여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음관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누추한 곳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곳을 거처로 해서 당신의 바로 하느님의 그 역사 인류 구원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과연 우리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한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니 자학은 영원히 되어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여라. 99년도 12월 2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바로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부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신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 각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지고 극복하고 갔었을 때 바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똑똑한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랑한 생각이나 피규어로 그 어떤 누구도 단죄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말씀은 2007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는 거고 똑똑한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단지에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들어 내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 하겠느냐. 이 말씀도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복음 말씀을 기반으로 복음 말씀을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하고 좀 더 복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세히 자세히 뒷받침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 눈에 든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이유가 말씀하셨어요. 2007년 5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선입견으로 단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눈에 든 들보를 보지를 못하면서 바로
이웃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희만 보이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 속에 있는 들포도 보지 못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제와 수도자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87년도 4월 23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가정 성소를 가진 너희들이 너희의 성소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사제와 수도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세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 역할을 작은 영혼으로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설사 잘못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제들을 위해서 수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비판, 판단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겉만 꾸미는 위선이라고 하셨어요. 즉 97년도 8월 28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겉만 꾸미는 위선으로 남의 눈에는 티를 꺼내주려 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청갈래 빵갈래 찢기는 아픔이란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함 이 자체가 정말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것을 중언부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단죄해버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007년 7월 7일 성모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성을 겸손과 완덕으로 이끌어주는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여 또한 더욱 낮아져 사랑으로 일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망공원한 구절의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낮아져 사랑으로 일치하여라. 즉 저희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꺼내려고 하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는 거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사람으로 일치하는 이 방법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만큼 생활의 기도 또 더욱더 저희가 낮아져서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이 방법만이 바로 이러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만 보이면서 그것을 꺼내주려 하는 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아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통틀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죽여야 한다. 96년 10월 19일날 예수님 말씀이세요. 죽여야 한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쓰셨어요. 바로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이념입니다. 메시지에 보면은 죽여야 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마귀 사탄이 율리아님을 죽여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왜? 인류 구원 사업을 동참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율리아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여야 한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죽지 않죠. 패망을 하죠. 바로 자아를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자아가 저희들 영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제수요일에 2000년 전 편태를 당하여 흘려셨던 피에 젖은 예수님의 면포 가루를 실제 내려주셨습니다. 면포 옷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가루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옷가루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 순간 자아를 부수고 또 부숴서 작은 영혼이 되어 생활이 기도화가 되어라. 이 옷가루 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처럼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왜 이 옷가루를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자아를 부수고 또 부수고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 예수님의 옷가루를 내려주신 의미는
이는 바로 수많은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해 편태를 당하여 흘렸던 피에 젖은 내 면포가 부서지고 또 부서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편태를 당하시면서 입었던 그 옷 자체를 부서뜨리고 부서뜨리고 부서뜨려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주 성지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작은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잔치상에 오너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큰 기적을 저희들에게 선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가루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어머니와 나는 이렇듯 매일 부서지고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부서진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 순간에도 죄인들 때문에 능욕을 당하며 온갖 순환을 겪고 있다. 2001년 2월 28일 제수일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천국에서 기쁨과 평화와 금순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분께서, 그분들께서 바로 저희들 때문에 이만큼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시작하신 일 마무리가 안 됐죠. 그 마무리 될 때까지 아직 세상 자녀들이 구원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완결을 하시기 위해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율리아님을 선택을 하셨고 이곳 나주 성지를 선택을 하셨고 또 이곳 나주 성지를 통해서 바로 정말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이렇게 단순한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을 무관무단 지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태워서 천국 잔치상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자아를 버리고 바로 율리아님과 온전히 일체하여 따를 때 2007년 10월 19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나와 내 어머니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것이니 또한 너희가 힘을 받아 온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일하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나와 내 어머니 곁에서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자아를 버리고 율리아님과 온전히 일체하여 따를 때 이만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율리아를 도와주도록 특별히 부른 자녀들까지도 지금은 자아를 버리지 못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너의 사랑에 찬 희생과 염원으로 천국에는 그들도 변화되어 너를 도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 특별히 부른 자녀들 여기도 계실 거고 또 오늘 평일날이라 못하셨지만 이러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율리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들도 변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된다고.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종국에 가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느님을 더 위로 드리고 율리아님에게 더 위로를 드리면서 더 율리아님의 역할을 인류권 사업에 동참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혹시 자아를 버리지 못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다 하면은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내 작은 영혼이 이제는 매 순간순간 임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봉헌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한다. 성모님께서 이제는
율리아님이 마지막 승리라고 그러셨어요. 임종, 즉 이 세상에 정말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율리아님이 이 세상에 그 큰 의인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2014년 4월 18일 선관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머뭇거리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더 깨워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사랑으로 일치해서 모든 자녀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2016년도 2월 17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또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또 알랑한 자존심을 버리고 5대 영성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에 도달하여 천국에 가는 천국을 누리는 작은 영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만큼 저희들이 교만, 자아, 알랑한 자존심이 저희들을 작은 영혼으로 또 천국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버리면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을 양육시키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나라 옥좌 앞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옥좌 앞에 있게 되는 영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시록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 있으며 하느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느님 옥좌 앞에 있는 분들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묵시록에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큰 환난, 대환난 마찬가지 말씀이시죠.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미 94년 2월 3일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은 대환난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있죠. 박해 안 받는 자녀도 있겠지만은 나주 성모님,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이곳에서 선포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선포하면서 따르는 자녀에게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미움이 심합니까? 온갖 가진 모욕이 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여러 차례나 경고하였다고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이 말씀도 하셨죠.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통하여 나에게 달려오는 너희는 행복하다. 2008년 6월 30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나라 옥좌 앞에 있게 되는 영혼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하는데 사랑의 메시지에서 또 하고 계셔요. 바로 하늘나라 옥좌 앞에 앉게 될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 4월 12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고 있는 자녀들도 하늘나라 옥좌 앞에 있게 되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002년 8월 15일 날 예수님 메시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자녀, 2007년 12월 1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녀, 2007년 12월 25일 날 성모님 말씀하셨어요. 지구한 사명, 바로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역할, 즉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 2000년 전에 바로 제자들이 받으신 지구한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지막으로 율리안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녀라고 2008년 6월 31일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게 되면 바로 하늘나라 옥좌 앞에 있게 된다라고.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되면 바로 복음 말씀하고 똑같죠. 환난을 겪어야 되죠. 바로 고통을 겪어야 되죠. 박해를 받아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나 바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바로 하늘나라 옥좌 앞에 있게 되는 영혼, 성부 하나님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있게 되는 영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은총이면서 얼마나 저희들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기쁨을 갖고 아무리 큰 박해가 온다 해도 아무리 큰 치명을 받는 그러한 정말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잘 봉헌하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하늘나라 옥좌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잠은 영원 율리안님. 2006년 10월 15일날 성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옥좌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 옥좌 앞에 갈 영혼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만남이라든가 또 일일이 율리안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옥좌 앞에 설 수 있게끔 저희들을 양육시키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리안님은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땅히 머무실 가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신 분이라고. 2006년 3월 30일 성모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머무신 거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이에요. 바로 이곳 나주가 그냥 나주가 아니잖아요. 성지라고 선포하셨어요. 유사일에 성지. 2011년도 4월 22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이곳을 도성이라. 거룩한 도성에 해당된다고. 이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과연 이 세속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기 계시면서 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고 이렇게 유치하지만 이렇게 초라하지만 와서 주님 성모님 위로드리고 율리안님도 위로드리고 또 더불어서 정말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기도지향을 많이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인류 권사회에 동참하도록 예비해서 빌려주신 분이에요. 2006년 3월 30일 성모님 말씀이시고 또한 율리안님의 역할이죠. 율리안님과 일체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율리안님의 원이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2010년 3월 26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율리안님의 그 역할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율리안님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미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율리안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오늘 저희 이 기념일에 못 나오셨잖아요. 이제는 매 순간순간 임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봉헌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만큼 남아있는 시간 적다는 얘기죠. 또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고통이 그렇게도 극심한 것이라고. 지금 올해 초부터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초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고통들이 그동안 받아오셨던 고통보다도 더 극심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 그러한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고 봉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죄악이 더 깊어졌고 또 그 고통들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의 고통들을 봉헌하시면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어서 빨리 일어나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달라고. 바로 유엘리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 곁에 서게 되는 자녀 중에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이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은 유엘리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한 그런 일들이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바로 예수님처럼 모욕, 수모, 여러 가지 비난, 이러한 고통들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율리아님을 따라 저희들이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도 하셨죠. 율리아님을 따라 예수님께 가는 자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오해와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모욕, 미움, 박해 율리아님도 받으실 거고 또 율리아님을 따라 예수님께 가는 자녀들도 역시 이만한 고통들이 수반한다고. 그 고통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러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할 수 있고 영광에 다다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5대 영성으로 저희가 봉헌하면서 가는 것이고 이러한 봉헌을 통해서 이러한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그렇게 정화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의 맥락을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작은 영혼과 함께 내 어머니와 내 곁에 서게 될 것이라고 2016년도 3월 25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로 내 어머니와 내 곁에 서게 되는 정말 천국에서도 가깝게 주님과 성모님 또 하늘나라 옥좌 앞에 가깝게 서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확실히 알려준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저희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손잡아 데리고 간다는 것 94년 9월 2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아들 예수와 내가 하는 일을 회사하고 회원하며 책임 증명한다면 그들이 차지할 곳은 불에바다 지옥이라는 것 2006년 3월 3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성모님이 하시는 것은 성모님이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모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모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면서 하시는 거고 또 그러한 일을 또 율리아님을 통해서 함께 또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그러한 하느님의 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일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그러면 어찌 그가 정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알고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또 잘못된 그러한 방해하고 회사하고 한다는 그러한 정말 자녀들이 있다 하면은 또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서 그분들이 회개해서 바로 주님 성모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기도에 지향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주님과 성모님께 저희들이 위로를 드리면서 또 율리아님 잘 저희들이 도와드리면서 바로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게끔
한다 하면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위안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